안녕하십니까. 고객 지원 담당관 조대승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최근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는 논이분말과 환제품 등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말과 환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모든 논이제품을 수거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각종 검사 항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논의의 경우는 오는 4월부터 본격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대상은 국내 품목 제조 보고된 267개 제품과 수입 이력이 있는 145개 등 총 412개 제품입니다. 검사 항목은 금속성 임을 여부와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개 종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우리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